자, 경기 시작합니다. 현재 키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선수들끼리 지금 말이 붙어 있어요. 네네, 현재 키 세팅. 모니터가 살짝 깜빡였던데 다행히 예, 방송 중에는 좀 없을 그런 상황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아 바로 경기가 방금 키 세팅이 끝난 거죠? 예. 네. 네. 아 키 세팅과 동시에 경기를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고르고로 지속적으로 이제 견제를 해주시고 네. 자 공중 뒤공격 이후에 아 플러스까지 아. 자 양쪽 다 이제 박세준 선수와 이제 키루간의 대결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러면은 선수를 아. 소개를 좀 하자면은 네네. 일단 둘 다 파워형 네, 캐릭터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헤비 네. 헤비 파이터죠. 헤비, 네, 헤비 파이터. 그리고 뭐 양쪽 다 던져낼 것들이 하나둘씩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대포를 던질 수가 있고 왕관도 있고 한쪽에서는 네네. 도르그를 던져내면서 그리고 또 원거리 견제 그리고 근거리 견제를 둘 다 어느 정도 통행 가능한데 자 배트지 아다만티움 아머로 자 약간 좀 어떻게 들어왔습니다. 자 공중 뒤공격으로 캐치해 주면서 캐치해 주면서 첫 번째 또 먼저 박세준 선수가 가져갑니다. 이게 박세준 선수가 워낙에 이제 DD 대왕을 잘 플레이해주면서 특히나 이제 포켓몬 몰톱을 던지듯이 도르그를 정말 플레이 잘 관리를 해줘요. 그렇죠. 정말 쏟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잘 던져내주시는데 요거를 어떻게 좀 케어해주냐. 물론 우리 또 저 대포알이 오는 것 같은 경우는 DD 대왕에서 빨아들이기로 좀 어떻게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선수 다 이제 쓰는 캐릭터가 헤비캐치고는 이제 왕거리 공격이 상당히 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마냥 그냥 생싸움으로는 이제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가지 원거리 공격들을 통해서 셋업을 깔고 거기에 대응하는 콤보를 넣어야 이제 서로 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죠. 네. 야, 그러니까 사실상 얘기하자면은 원거리를 하나 깔아두고 그리고 깔아두다가 어떻게 가까이 붙었을 때 자신이 이제 쓸 수 있는 근거리 기술들을 쏟아내주면서 그게 살짝 그렇게 싸우는 친구들을 두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트해머 준비되어 있어? 제트해머 제트해머! 아하. 위쪽으로 점프 올라 복귀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다행히 계속해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심리전에서 이번에 키루 선수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긴 했습니다. 자 공중앙 공격 이후에 대시 공격까지 네 자 도르고 먹어줍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 박세준 선수가 조금씩 계속 우위를 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경기는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다는 점. 자 왕관도 없고 자 도르고 깔아주고 공중앙 공격 자 복귀하는 박세준 선수의 디디대왕 도르고 던져내주면서 자 저 어떻게든 상대편의 대포를 쏘는 거 킹크루루가 대포를 쏘는 걸 잘 네, 걷어내면서 자신의 도르고를 맞춰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래쪽 스테이지에서 키루 선수가 복귀 방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복귀를 하면 디디 네 자 이렇게 되면 공중앙 공격 실패하고 오히려 박수 한 대 맞아주죠. 네 자 계속해서 아오 요건 몰랐지. 저게 무서워요. 복귀를 하면서 네. 저게 킬이 이전은 브이소르먼트라든가 예전은 주말에 난투 온라인에서 제가 진행했던 주말에 난투에서도 많이 좀 저걸로 킬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대포에 빨아들이기 발사로 네. 일단 동스톱을 만들어줍니다. 자 양쪽 다 1스톱 대 1스톱 퍼센트는 양쪽 다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의외로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자 공중앙 공격 도르고 다시 도르고 깔아주면서 네 자 역공도 이제 슬슬 들어가는 듯 합니다. 자 세준 선수의 확실하게 데미지를 많이 쌓아내줘서 벌써 키루 선수 121%로 많이 좀 쌓아내주고 박세준 선수는 아직도 안정권의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둘 다 무겁기 때문에 좀 더 데미지를 넣어줘야 되긴 하지만 이게 힘으로 보자면은 충분히 킬각도 낼 수 있거든요. 아래쪽에 넣어놓고 자 대포 야, 예상의 지르기가 네, 예상의 지르기가 박세준 선수의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킹크루루의 저 데미지가 높아가지고 분노 효과까지 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지른 거예요. 한번 질러봤는데 정말 제대로 먹혀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예, 프로콘 분실하신 분 뒤로 찾아오세요. 네, 저희가 바로 네. 자, 프로콘 분실하신 분이 한 분 있대요. 그래, 바로 가져가시면 될 거야. 하필 여기서 프로콘을 분실해 버리면은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또 준비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지고요. 이제 선스템. 자, 캐릭터 픽스가 났고요. 바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키루 선수가 1점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매치 2번 경기. 자, 맵은 종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데미지를 상당히 쌓고 시작하는 킹크로로. 제가 알고 있는 세준 선수는 네. 극한의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절대 침착함을 잃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극한으로 몰아냈을 때 더 좋은 실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경기가 사실상 더 아까보다 더 좋은 실력이 또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하지만 바로 공중 압공격을 하면서 이제 극강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번에는 세준 선수가 상당히 지금 좀 페이스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서 자,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키로 선수를 네, 아까와 다르게 네, 키로 선수를 확실하게 압박을 잘해주고 초반부터 지금 박세준 선수가 압도하고 있다는 느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퍼센트가 높긴 한데 확실히 이번엔 스매시 조심해야죠. 자, 공중한 공격 도루고 깔고 도루고 맞춰내주면서 자신은 복귀 상대방이 하지만 자, 대나무 헬리콥터 네, 위툭쓰기를 좀 맞아주면서 저 대나무 헬리콥터 데미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봤습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내가 널 이기고 넘어가겠다 라는 마음까지 보여요. 2스톡 없습니다. 1스톡도 안 내어주는 모습. 자, 도우를 깔고 내려가 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포켓몬 마스터 박세준 선수가 포켓볼 꽉 쳤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공중앞 공격 중립 공격 역으로 중립 공격 때려주고 자, 아래로 던진 다음에 공중앞 공격 중앞 추가로 도르구까지 복귀 방해까지 제테모. 자, 제테모 저 제테모 맞았으면은 최소 반 사망이에요. 거의 벌써 그렇죠. 이건 실수죠. 실수가 터져버리면서 실수. 박세준수 1점 가져갑니다. 자, 1점 가져가게 되면서 오히려 예, 풀매치까지 넘어갑니다. 네. 자, 양쪽 두 선수 마지막 맵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상 패자조로 안 넘어가 승자조에서 좀 여유롭게 좀 올라가려면 승자조에서 안 떨어지는 네.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맵 선택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네. 이제 두 캐릭터 다 이제 원거리 공격들이 있는 헤비캐다 보니까 네. 플랫폼의 유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 어떤 맵에서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지. 자, 다시 한번 더 키루 선수와 박세준 선수가 맵을 정해줍니다. 저 맵은 아니에요. 예, 공식 우리 우리 네임 태그 뒤에 여러분들 명 그러니까 선수분들 명찰 뒤에 예, 룰들을 전부 다 저희가 다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저거 보시면서 편안하게 맵 세팅이 맵 킥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캐릭터 변경은 없겠죠?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선수냐, 키루 선수냐 1대1 점수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풀매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은 종점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노르고 자, 네오로 팀교를 줍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양쪽 다 치열하게 압박. 일단 박세준 선수 자, 한번 잡아내더니 순식간에 62%로 빠르게 올려내줍니다. 공중앞 87%까지 와, 지금 이거 도르고, 완전한 압박이 보이십니까? 이제서야 3% 올랐어요, 박세준 선수. 순식간에 100%까지 쌓아주셨거든요. 네? 자, 노르고 깔고 제테모로 제테모까지 맞았어. 이거 정말 좀 많이 위험했었거든요. 박세준 선수가 한 번 1점 내어주더니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박세준 선수가 그렇죠. 진짜 무서운 게 뭔가 밀리는 상황에서 절대 극단적으로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 끝까지 보여준다는 거. 자, 도르고 던져주고 네. 다시 한번 도르고 깔아주고 자, 뒤로 돌아오는 거. 자, 일단 약간 키로 선수에게 남은 게 살짝 심리전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죠. 자, 일단 올라줍니다. 자, 뒤에 들어오 뒤에 있는 킹크루루 하지만 네, 간파해주면서 박세준 선수 올려주면은 자, 아직까지는 길이 안 왔어요. 지금 16%인데 193%, 이게 말이 되는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이게 데미지 차이가 진짜 상당히 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와, 그 무거운 킹크루가 도르그만 맞아도 멀리 날아가네.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죠. 길 났죠. 예, 벌써 3스톡 32% 초반 퍼센트 스톡 자, 퍼센트 지금 유지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자, 잡은 다음에 아래 던지고 안전한 압박. 현재 JJ 로켓 다음 시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박세준 선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드권 2위예요. 그만큼 굉장히 좀 높은 승률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벽에 돌고 깔아주고 제 대만 대기 다시 한 번 더. 자, 키루 선수 왼쪽에 많이 좀 모서리로 좀 예, 쫓겨나고 있었다가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올리면서 천천히 예, 반대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지만 박세준 선수 지금 복귀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아, 근데 자, 자 대포 조심해야 돼요. 대포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지만 자꾸 아래로 묻어준 다음에 아~ 내싱을 지금 간파를 한 다음에 미스매치를 넣어 주었죠. 이번 복귀 방해전에서는 키루 선수가 정말 칼을 갈았던 복귀 방해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런 정말 입구막이형 스타크로 따지면 정말 입구막이형 예, 길막이었어요. 정말 복귀 방해였어요. 자, 도루구로 날려가지고 공중 비공격. 네. 자, 이스톡 대 이스톡. 하지만 퍼센트는 압도적으로 세준님이 좀 좋아요. 절반가량. 아~ 와, 도루구와 함께. 저게 진짜 무섭죠. 네. 자, 한 번에 폭딜 넣어주면서 킬각 나왔고요. 자, 뒤로 오는 왕관과 예, 데미지를 동시에 넣어주는 키루 선수의 킥크루. 자, 서로 지금 던져내주면서 서로 지금 예, 원거리 싸움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자, 저 돌아오는 왕관을 조심해야 돼요. 자, 공중 비공격. 앞공격. 예, 잽공격 들어가고 있다가 다시 한 서로 자, 빨아들였다가 다시 내뱉었다가 지금 예, 누가 누군지 지금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예,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원거리 공격들이 예, 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부른 다음에 또, 하지만 빠른 매싱으로 빠져나오고요. 자, 역으로 먹어줄까 하지만은 역으로 잡히고 여기서 아, 하지만 아.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그렇죠. 자, 키루 선수는 벌써 1스톡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톡에서 여유가 있긴 한데 퍼센트가 좀 높습니다.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 패링 이후에 계속해서 원거리 싸움. 자, 넣지 못했죠. 복귀방의 싸움. 자,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공중 뒤공격 늘어붙지만 실패. 역으로 공중 앞공격 175%. 자, 복귀방의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걸려들진 않고 있는 박세준 선수. 자, 공중 뒤공격. 자, 절벽에 도르고 깔아주고 제트에머를 오히려 카운터를 해줘서 멀리 날려버렸죠. 이건 심리전 위에 심리전이 있었다 이런 싸움이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키루 선수의 킹크로 지금 데미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또다시 제트에머. 자, 뒤를 뒤로 굴러 들어오면서 자,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싸움을 계속 흘러가고 있으면서 키루 선수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지만 자,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 박세준 선수가 정말 아까와 다르게 입구 틀어막기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복귀방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압박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자, 뒤로 던져줍니다. 자, 다시 도르고 깔아주고 그리고 자, 반사하고 있는 키루. 급강화를 실수를 하면서 예, 실수하게 되면서 박세준 예. 선수가 멋진 경기였습니다. 아,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